여자 농구 박지수 선수가 미국 여자 프로농구에 진출해 개막전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여자 배구 대표팀은 세계 최강 중국을 완파했습니다. 우리 태극 낭자들의 선전 소식이 반갑습니다. 이다순 기자입니다. WKBL의 판도를 뒤흔들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되겠습니다. 198cm, 국내 최장신 센터 박지수는 데뷔 첫 해부터 국내 여자 농구 판도를 바꾼 선수였습니다. 2년 차였던 지난 시즌에도 리바운드 블록 등 5관왕에 오르더니 지난달에는 미국 여자 프로농구팀 라스베거스가 박지수를 신인 지명하는 경사까지 생겼습니다. 꿈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가는 거에 대해서 되게 영광스럽고 그리고 오늘 개막전 명단에 올라 마침내 WNBA 선수의 꿈을 이뤘습니다. 우리 선수로는 2003년 정선민 이후 15년 만의 쾌거입니다. 박지수는 앞으로 세 달 동안 세계 최정상의 선수들과 기량을 겨루게 됐습니다. 여자 배구 대표팀은 발리볼 네이션스 리그 중국 원정 경기에서 세계 랭킹 1위 중국을 세트스코어 3대 0으로 완파했습니다. 대표팀 차출 문제로 감정이 상했던 김연경과 이재영이 32득점을 합작했습니다. 재영 얘기하는 거예요, 재영? 네. 네, 너무 잘 지내고 있고요. 네, 뭐 별 많은 분들이 걱정 하시겠지만 걱정 안 하셔도 될 만큼. 완벽한 조직력이 세계 최강 중국을 꺾은 원동력이었습니다. LPGA 투어에선 전인지가 부활의 샷을 날렸습니다. 킹스메이 챔피언십 1라운드에서 버디 6개를 쓸어 담으며 공동선두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